안녕하세요. 남양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매아당의 매아 신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당에게 네. 계속 연속적으로 막 거짓말을 하면 연속적으로 거짓말을 하면? 네,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선생님께서 맞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꾸 아니라고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죠, 선생님은. 나를 테스트를? 네. 자꾸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. 잘 맞추나 못 맞추나. 잘 맞추나 못 맞추나 테스트를? 테스트를 한다. 그게 통할까, 과연? 우리 같은 영매사들한테? 모르겠어. 나는 뭐 테스트를 한다, 안 하나? 날 뭐 테스트를 해본 분들은 없었으니까. 나는 사주 자체를 안 넣고 그렇죠. 온다 했잖아요. 네. 화경을 띄어서 온다고. 네. 근데 내가 잘못 봤나? 네. 이럴 수도 있어. 아, 그렇죠. 그죠? 또 얘기를 해. 아닌데 본인의 집안에 지금 이렇게 해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왜 자꾸 부모님 사주를 놓고 그래 나한테 이분은 살아계시는 분이 아닌데 근데도 네. 살아계세요 그럼 내가 또 잘못 봤나? 하고 네. 또 뛰어본단 말이지 100% 이분은 안 계시는 분이야 네. 벌써 그래 세 번까지는 근데 사람이 세 번 실수는 없잖아요 그치? 그래 세 번까지도 내가 그렇게 봤는데 나는 내 할머니 할아버지 내 시명님들 의심 안 하거든요 네. 의심을 하면 이제 상대방을 의심하겠지. 왜? 내가 세 번을 잘못 봤을 리는 없잖아. 그렇죠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기다 대고 근데 내가 왜 거짓말하냐고 성질을 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. 왜? 어쨌거나 나한테 상담을 하러 온 고객님들 아니면. 그렇죠. 그치? 네. 그럼 나도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아 그러세요? 하고 난 그 거짓말에 장단을 맞춰줄 거야. 그러면은 나는 왜 상담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. 나는 그렇죠. 일어나면 되는 거고. 네. 그러면 본인들이 나한테 왔을 때는 꼭 테스트만 하러 왔겠어요? 본인들이 뭔가 해결 답안이라도 좀 찾아가려고 왔을 거란 말이야. 네. 근데 그 앞에 장난기가 발동을 해서 나한테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겠지. 그렇죠. 근데 거짓말만 계속 하다 보면 본인들이 원하는 답은 어차피 못 얻어. 상담 시간이 끝나면 난 일어나. 그지? 그럼 이분들은 답을 못 찾고 그냥 가실 수밖에 없어. 그지? 그렇죠. 네. 맞죠? 나는 그래. 점사를 이렇게 상담을 하러 오셔갖고 그래. 뭐 연검한지 안 연검한지 테스트 그래 좋아. 근데 한 번, 두 번이지. 그지? 그렇죠. 세 번까지는 내가 잘못 봤나? 나도 왜? 난 신이 아니고 제자예요. 그지? 네. 이분들 말씀 대신 이렇게 대변해주는, 통역해주는 네. 본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저분들이 뭐라 얘기하는지 못 들으니까 그런 대변뿐이지 난 신이 아니거든. 잘못 봤나? 잘못 봤나? 이게 세 번은 안 가거든. 그래도 이런 데 오셨으면 본인들이 원하는 답은 좀 듣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.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그 점사비 이거 5만원씩 들고 다니면서 그 뭔 짓이야 그거. 그죠? 오셨을 때는 그런 장난 안 하셨으면 좋겠어. 힘들어. 그리고 거짓말하고 테스트하고 뭐하고 자꾸 거짓말 통하지도 않잖아요. 어차피. 맞아요. 우리는 그 장단에 맞춰준다니까 고객님이니까. 난 그래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야지 본인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제대로 뛰어서 이 방향보다 이 방향이 좋습니다. 본인은 이거하고 좀 맞으시네요. 뭐 이래저래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요? 그지? 선생님은 그런 손님 없잖아요. 난 못 봤어. 그래서 네. 난 이 질문에서 내가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. 내가 네. 세 번까지는 내가 잘못 봤나? 이러면서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번째부터는 난 그 장단에 맞춰줄 거니까 마음대로 테스트해봐. 거짓말. 그 시간만 낭비하고 시간 낭비, 돈 낭비 결국엔 내 얼굴만 보고 가는 거야. 그치? 그러니까 이런 데 오셨을 때는요. 내가 원하는 답 정말로 절시해서 오시는 거잖아. 본인들이 해결 방법책을 모르시니까. 근데 본인들이 오시는 방법 오시는 만큼 그 해결 방법을 난 정확하게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저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점사 칠 때 상담하실 때 거짓말하고 테스트하지 마요. 피곤하니까. 알겠죠?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